시간이 너무 없어서 김밥 아 급할 때 차에서 이동 중에는 세상에서 제일 간편한 게 김밥인 것 같아. 진짜 한 입만 저 안 먹으면 저 기절할 것 같아서 한 입만 먹고 출발하면 안 될까요? 지금 안 먹으면 기절할 것 같을 때까지 지금 아 배가 식사를 엄청 못 하시고 급하게 또 드시는 분 이동하면서 드시는 분. 근데 뭐 김밥 한 줄 정도면 그러니까요. 네. 그거는 못 먹은 거지. 아이고 이렇게 바쁜 분에게는 사실 김밥 대체할 수 있는 음식 찾기가 어렵죠. 진짜 거진 일주일에 한 4일은 김밥 먹는 것 같아요. 제일 편하고 차에서 먹기 쉬워서. 되게 사람들이 내가 라면 다섯 봉지 먹고 막 이렇게 먹을 줄 아는데요. 저 라면도 한 봉지 이상 못 그래. 먹고요. 아 진짜요? 한 봉지? 그런 우리 그렇게 막 먹지 않아요. 그럼 대체 어떻게 살을 찌시는 거지? 그러니까 아침이 없고 그냥 점심 때 간단하게 먹는 거 정도밖에 없어요. 어머 밤 9시? 가게도 직접 또 오프라인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네요. 아니 깜깜해졌는데 아직도 일을 하고 계시고. 보통 제가 새벽 한 2, 3시? 뭐 1시 이렇게 퇴근해요. 지금은 되게 이른 1시? 시간이에요. 아니 내 눈이 떠 있잖아요, 피디님. 언니야, 밥 먹자. 아우 떡볶이 9시 반에. 그래. 이제 밥 먹네. 이른 시간에. 나중에 밥 먹어도 맛있게 좀 맛있어 보이긴 하네. 저 시간에 또 예, 밀가루 튀김이라는 게. 양은 의외로 적으시고. 오, 남겼어. 그 많이 남겼어요. 아, 식후에 또 약간. 네. 고혈압이랑 당뇨약 먹고 있어요. 그 당뇨는 한 6년 전쯤에 아이고. 왔었는데 제가 138kg까지 나갔었거든요. 그때 당뇨가 와서 혈당 조절이랑 혈압 조절하기 위해서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. 오, 거의 저랑 비슷하게 왔었네요. 그 정도면 비상 상황이죠. 예, 130kg가 넘는 체중이면. 옳지. 와, 이 몇 시야? 이제 일이 끝나서. 아, 진짜 오늘 하루가 너무 깁니다. 너무 힘드시겠다. 아직도 집이 아닌가요? 또 어디 가셨나? 또 아직도 뭐가 있어? 일이 또 배달. 아까 너 배달한다 그러지 않았나? 아, 이 늦으신 거 아니에요? 늦게까지. 너무 힘들다. 새벽 1시. 진짜 1시 30분이 됐습니다. 다음 날 1시 30분. 아 힘들어. 그래 그럼요. 여기가 지금 어디가 살찌는 사람의 스케줄입니까? 하나가 하나도 없이. 근데 잠도 못 주무시고 일만 이렇게. 아직 나에게는 1시간 반이라는 시간이 있어. 3시에 잘 거니까 1시간 반 동안 일을 하고 하면 될 것 같아요. 맞아 아까 3시에 주무신다 그랬어. 아예 그냥 루틴을 그렇게 잡고 계시나 봐요. 우선 인생을 저렇게 열심히 살아내는 네. 30대 예 우리 도전자분께 저 응원과 격려의 박수 먼저 보내드리고요. 맞아요. 진짜 존경스럽습니다. 정말 진짜. 대단합니다. 대단합니다. 건강해줬으면 좋겠어 진짜. 김현수님. 네. 본인의 일상을 그리고 그 일상을 보낼 때 본인의 얼굴을 지금 처음 보신 거잖아요. 네. 어떤 마음이 드세요? 어떤 마음이 드세요? 너무 뚱뚱해요. 너무 뚱뚱해요. 나는 지금 나는 울먹이시는 줄 알고. 나는 울먹이시는 줄 알고. 너무 내가 고생이 많아 이런 줄 알았는데 너무 뚱뚱해. 아 그렇구나. 아니 본인의 모습을 처음 보시는 거니까 지금 다른 건 중요하지 않고. 저도 그래서 TV 잘 못 보겠어요. 아유 참. 근데 이제 그건 이제 뭐 현재 상황이라고 하겠지만 지금 하시는 일이 전혀 상관이 없는 인테리어 디자이너로서 일을 하시고 강아지 관련 애견 네. 관련해서 간식 만드는 것 따로 의상인 옷 그리고 배송까지 하신단 말이죠.
그러면은 도대체 하루에 몇 시간 일하시고 몇 시간 주무시는 거예요? 보통 평균 스무 시간은 한 3, 4시간 정도 자고요. 3, 4시간. 너무 부족하다. 근데 이거를 거의 20대 때부터 회사 다닐 때도 토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솔직히 무리가 몸에 무리가 된다고 생각을 못하고 이때까지 살아왔던 것 같아요. 아니 잠을 우리 보통 성인 뭐 8시간 자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2, 3시간밖에 못 주무신다는 거 이거부터 걱정이 되는데 그러니까. 수면과 또 체격이 이렇게 변해가는 것 관련이 있지 않겠습니까? 네 그렇습니다. 당연히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. 숙면을 취하지 못하게 되면요 살도 찌고요 혈당도 쉽게 오를 수 있기 때문인데요.